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. 서울에 위치한 한 장애인 기업의 근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그 이유인즉 해당 기업 주변에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업 건물에 갈수록 심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박성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갈라진 벽과 균열이 발생된 바닥면.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 기업의 모습입니다. 제조업 분야의 해당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며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왔습니다. 문제가 발생된 것은 지난해 봄. 지난 2020년부터 건물 주변에선 모 건설사의 대형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. 큰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건물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해당 기업 측의 주장입니다. 네, 여기 단차이가 이렇게 나서 이쪽이 튀어 올라온 거예요. 땅이 솟았어요. 네,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. 여기는 손가락보다 더 내려갔어요. 이러한 문제는 건물 전반에서 확인됩니다. 현재 건물 곳곳에서 갈라짐이 발생해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예, 여기도 이렇게 갈라져서 손가락 이렇게 다 다섯 개가 다 들어가요. 여기도 벌어져가지고. 공사 이후 장애인 근로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. 건물이 이제 뭐 갈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한 또 직원들이 지금 이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정말 불안한 마음이고 작년 22년에는 정말 불안해서 직원들이 빨리 우리 대표님 이사 갑시다. 여기서 무서워서 근무를 못하겠어요.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. 이처럼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요원한 실정입니다. 미온적인 태도에 특별한 조치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. 구청 쪽에 많은 민원들을 그럴 때마다 넣습니다. 민원 넣고 했지만 뭐 잘하라고 이렇게만 얘기했지 뭐 특별한 조치나 이런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.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.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. 그냥 와서 얘기하고 뭐 가서 뭐 위에다 보고한다 이러고 그냥 가면 그만이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했어요. 지금은 막 돈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사과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보다는 장애인 직원들한테 마음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. 복지TV 뉴스 박신용입니다.